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정복하여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스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다스림을 잘할 때에는 우리가 풍성한 삶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다스림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을 얼만큼 풍성하게 누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때 풍성한 삶이 임하고, 통치하지 못할 때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단연 신명기를 뽑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었고, 그들이 가장 자주 읽는 성경이 모세 오경 중에서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자세히 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인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가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당부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고대 왕들이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조문을 만들어서 공포를 합니다. 이 공포된 조문은 비석으로, 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광개토대왕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개토대왕비 사진으로 보시면 아주 높은 10미터쯤 되는 그런 비석에다가 글씨를 막 써놨죠. 고대 사회는 다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앞면에는 이 땅을 누가 어떻게 언제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뒷면에는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법을 어기면 이런 형벌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땅이 정복되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법을 안 지키면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것이 이스라엘의 홍해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곳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행정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천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가 다 재판하던 것을 그들이 1차적으로 재판을 하고, 어려운 문제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관들은 자기의 정의감이나 동정심, 사람의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의해서 재판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재판해야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이 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은 자기의 감정에 관계없이
자신의 육체 인간적 시각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뭐 무리바의 물을 불평물만 하는 것,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것, 몇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 가데스 바니아에서 왔는데 가데스 바니아까지 왔고요. 이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죠. 우리가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들어갈 만한지, 전쟁은 할 만한지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들읍시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구석구석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 땅의 과실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매우 가슴을 뛰게 하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포도송이들, 여러 과일들, 이렇게 너무나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매우 견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머뭇거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보내며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올라갔다가 또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 일, 지금으로부터 39년 전 일, 그 일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가 해석을 담아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담았는가? 2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하여 너희들이 그 땅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단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36절에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갈렙만 그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분노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진격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모세가 해석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4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45절에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 할 때 이 이야기를 여호와의 명령에 거역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거역하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소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련의 흐름이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해석해 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거역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갈렙은 순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쟁을 시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너희의 소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으면 가나안 땅을 얻었을 것이고 풍성한 삶을 얻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그 땅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판단대로 내 선택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그 누구도 객관적 판단이나 혹은 중립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 그리고 집안 환경, 사회적 분위기, 사람들의 선택 다양한 것들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객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 문화, 가치관, 시대적 흐름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나 내 판단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해서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뭔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있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예를 들 것이 많이 있는데요. 자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이고 내가 대리만족하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어야 할 나의 기쁨을 주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키우죠.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겉으로는 너를 위해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지만 이 자식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합니다. 내 자식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사실 이 자식의 걱정이 아니고 이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나옵니다. 자식의 공부, 건강, 장래, 안전, 결혼 모든 것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근심 없이 살아야 하는 거죠. 반대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연관성이 있고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롭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연관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식을 그냥 놔서 기르는 겁니다. 방치해버리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은 서양 사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 사회에서 18살이 되면 아이들을 집에서 내보내버리죠. 너무 가차없이 내보내버립니다. 심지어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관계성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녀 하나에 대해서도 자녀와 완전히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과 자녀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사는 사람. 그럼 여기서 이게 두 극단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동양적 사고에서는 조금 더 자녀들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가고, 서양 사회에서는 자녀들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중간쯤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 때에 자녀와의 관계성에서 풍성함과 생명도 넘치는 관계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자녀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자녀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자녀의 관계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율법이 곧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가나안 땅이라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생명도 넘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자별적으로 은혜 받은 자가 나타내야 될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종교짓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지, 이게 종교짓거리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풍성함과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성경 열심히 몇백 독하고 뭐 암기하고 매일 큐티하고 이런 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보상으로 풍성한 삶을 주겠지, 이것도 종교예요. 이것도 종교 짓거리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 삼아서 잘 묵상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내려는 애씀, 이것이 점점점 내 삶에 습득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고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풍성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연습해야 돼요. 익숙해져요. 아주 무조건 반사로 어떤 상황과 선택이 되면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이게 연습되고 훈련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말씀으로 반응되는 거예요. 뭔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옛날에는 일주일 걸렸고 한 달 동안 막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뭘 원하실까 막 이렇게 갈등하면서 선택했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주 본능적으로 탁 나오는 거죠. 주일날이 될 때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느 때는 수요일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교회 갈까 말까, 어떤 뭐 행사가 있거나 나들이가 있거나 막 고민하죠. 이게 점점점 줄어듭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교회 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주일이 딱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십일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고민하죠. 뭘 선택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 하나님이 십일조 내라고 했으니까 내야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입이 다 왔을 때 이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아주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주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생명론을 치는 삶을 원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종교 행위로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풍성함이 아니에요. 봉사 원신은 구원받은 자의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세계관이 돼서 내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복음이 말씀이 익숙해지고 이것에 우리가 유능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